틀에박힌 행사들에선 정작 주인공들은 소외받기 일쑤입니다. 광주 발달장애인 복지대회는 주인공들을 위해 특별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의 특별한 외출, 김현 기자입니다. 한낮에 나이트클럽이 들썩입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장애인들의 신나는 댄스 타임이 이어집니다. 난생 처음 찾아본 나이트클럽은 장애인들에겐 평소 엄두조차 내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요. 최초의 카페일 것 같아요. 지적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복지증진대회는 이렇게 흥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성인이지만 클럽에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겁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던 틀에 박힌 기념식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봤는데 나이트클럽은 아마 전국 최초이고 이렇게 잠깐잠깐에 음악만 나와도 아이들이 막 자리에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어디에서 어떤 음악만 나와도 사람 시선 생각 않고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 번쯤 신나게 놀게 해주고 싶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또 올 수 없는 곳, 아이들의 평생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곳에서 이왕이면 비장애인의 그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나이트클럽에서 우리도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성인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 나이트클럽은 누군가에겐 먼 곳이었습니다. 참석한 400여 장애인들은 이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